뭐예요? 아주 역같은 거야. 내 큰 죄를 지었어. 내 500년 동안 외로운 환생을 거듭했고 오른쪽 방향으로 들면 그 끝에 벼랑이 하나 있어. 거기에 올라 정성을 다해서 길어. 잘못했다고 천번이 되는 날 귀인이 나타날 거야. 응애 남자. 나 부디 용서 바랍니다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부디 용서 바랍니다.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한다고. 그동안 사무치게 외로웠던 만큼 잠시라도 좋은 남자 만나 지나치게 행복했으면 한다고. 당신이야. 저한테 500년 씨는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. 진심이에요? 번지수 틀린 남자한테 고백하는 안타까운 여자. 나는 이제부터 내 운명을 되돌아보려고 해요. 알지 않습니다. 인연 따위? 그것도 여자 사람하고는 봐도. 그래요? 천상혁 씨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몸은 자꾸 나한테 오고 눈은 자꾸 나를 보내요. 뭐예요 그거? 그러니까 제 말은 있다고요. 그분이 나타날 거래요. 운명의 남자. 그 사람을 만나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. 오늘까지 997번. 500년 씨는 사랑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요? 왜 안 하고 싶은데요?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저는